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대포차 시간 김민진 차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네. 제가 영상 공개는 이제 게임스컴에서 네. 여기서 공개한 이제 펄어비스의 3분짜리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그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좀 리포트 내용은 저도 좋았던 걸로 봤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저는 예. 사실 이제 뭐 펄어비스 관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형 게임사들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혹은 신작이 나오는 게임주들이면 몰라도 대부분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펄어비스 이게임 영상이 짧게 공개가 됐다라고 해서 리포트를 한번 읽어봤고, 내용을 너무 좋게 쓰셨어요. 예. 막 투자자들한테 충고도 엄청 하시고. 그래서 와, 진짜 잘 뽑혔나 보구나. 제가 이제 아침에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이 게임 영상까지는 보지, 아, 브루, 그 게임스컴에서 공개한 영상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주가를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저는. 네. 근데 갑자기 막 밑으로 내려 꽂기 시작을 해서, 아, 이게 진짜, 어떠한, 그러니까 뭐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나는 제가 죽도록 싫은데 막 엄청 인기가 있는 아이돌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의 기호라는 것, 맛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누가 저기는 막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는 갔는데 별론데?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참 그러한 선후연상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주가 흐름이었던 것 같고, 다만 키움 증권에서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셨는지 관련 내용을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지금 영상 공개됐으니까 재료 소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계세요. 저도 이제 딱 하나라고 한다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펄어비스 주가를 보시면은요. 네. 보도록 하죠. 이게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한40%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 그리고 동기간 동안 다른 게임사들은 어땠을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략 한 3, 4월부터 대충 저점부터 한40%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크래프톤. 네. 올라왔다가 다 죽었습니다. 네. 엔시소프트.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카카오게임즈. 역시 신저가 수준에 놓여져 있죠? 또 대형 게임사 뭐 있나요? 컴투스. 신저가 이어가고 있고, 네, 넷마블. 넷마블. 역시 신저가죠? 근데 왜너 혼자 이렇게 올라와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은 오늘의 주가가 정말 안 좋은 내용, 아, 안 좋은 그 평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점점 유저들의 평가 반응들이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평가들이 올라올 텐데, 사실 3분짜리 인게임 영상에서 막 뭔가 엄청난 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인게임 영상 그래픽이 대단하다고 해서 게임이 재밌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욕먹을 만한 일을 한건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부분은 우리 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보고 이제 좀 팔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좀 크게 급락하고 있어서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네. 리포트부터 좀 살펴볼까요? 목표가도 상향을 하셨어요, 아, 네. 오늘. 기존 목표가가 8만 원이었거든요. 9만 3천 원으로 한 16%, 네, 상향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와, 내용을 보면서 막 단락도 나누시지 않고, 눈 아프게 막 빽빽하게 쓰셔가지고, 아, 네. 보는데도 힘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떻게 쓰셨냐면요. 게임스컴 23에서 보여준 붉은 사막의 인게임 영상은 현존 명작 게임 주요 DNA를 포괄적으로 결합한 매우 높은 자유도 게임으로 오픈월드 장르를 새로운 지평을 열 게임으로 평가를 한다. 사실 오픈월드 게임도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것을 또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게 보셨길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2년 8개월 기다림이 보상받을 영상이다. 네. 이렇게 본인이 총평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는 진짜 2년 8개월 기다림이 아깝지 않아 라고 이제 총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3분짜리 인게임 영상인 게 너무 짧잖아요. 그 영상에 개발자가 뭘 하고자 했는지를 다 넣다 보니까 좀 이제 분절성이 있어서 보기가 쉽지는 않은 영상이었지만은 이 향후 인게임 영상들이 공개될 때마다 추가적인 서프라이즈를 좀 불러일으킬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인게임 영상이었고, 그래서 이제 누적 판매고 1천만 장 기준 분기 패키지 판매, 그러니까 초기 분기, 그러니까 내년도 2분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판매고 예상치를 40%가 아니라 50%로 상향을 하시면서 연간 실적 목표치를 상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게임, 그러니까 이 펄어비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임의 범용 엔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PC 게임 같은 경우 PC 콘솔은 언리얼 4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라는 엔진을, 또 얘기하니까 마음이 또 아파지네. 얘기하니까 유니티. 아, 나의 유니티 막 이러면서 가슴이 아픈데, 이두 개의 엔진을 보통 범용 엔진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블랙 데저트 뭐 이렇게 해서 붉은 사막 같은 경우도 엔진 이름이 블랙 데저트예요. 자체 엔진을 사용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왜 니네는 그냥 범용 엔진 쓰지? 자체 엔진을 썼더니 너무 깔끔하게 그래픽도 잘 나오고 최적화도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등 상용화 엔진 기반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일부 더 해와야 돼. 펄어비스에. 물론 이제 다른 데가 쓸지 안 쓸지 뭐안 쓰는데 이걸 왜 더했는지 이거는 이제 저는 좀 의아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매출액에 따른 비용을 엔진사들에게 안 주니까 그거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도깨비와 같은 이러한 후속 엔진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 이것도 엔진을 봤더니 너무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콘솔 기반 시장 성장 길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준비해온 작업이 공고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국내 1등 업체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재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24년도 영업이익을 2,400억으로 추정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분기 초 출시가 되고 누적으로 이렇게 쭉 판매가 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수치인데요. 보시면 25년도 이익 추정은 좀 하향을 했죠. 이 얘기는 25년에 팔릴 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24년에 더 팔릴 거야라고 추정을 하신 거예요. 이 정도 이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금 NC가 분기에 막 500억, 600억 벌고 있고, 크래프톤 정도 제외하고는 이 정도 돈을 버는 게임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한 이익 상승, 이익 추정치 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러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저도 의아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한 도가 조금 더 빠져서 9%까지 내려갔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나와서 리포트를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근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막 피곤한데 게임스컴 가서, 게임 애널리스트는 아마 다 참가를 했을 겁니다. 와, 독일이죠. 갔을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정우윤 애널리스트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이니까 이제 못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큰 이러한 이벤트들은 우리 그 MWC나 이런 것들 옛날에 스페인 이런 데 그리고 라스베가스 이런 데다 갔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보고 이제 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가 이렇게 되면은 좀 마음이 안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러게요. 네, 느낌상으로는 사실 저도 유럽에 가서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약간 국뽕이 차오르는 느낌도 살짝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제 전야제에서 막 공개가 아마 됐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오늘이 본격 뭐 행사고 이제 전야제 상황에서 몇몇 게임사들이 이렇게 공개를 했을 텐데, 그러면은 딱 공개하자마자 잠도 안 자고 막 썼을 거란 말이에요, 아, 마음이 리포트를. 아프네. 그래서
가슴이 더 아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니까요. 그렇죠. 좀 더 마감까지도 봐야 되고 앞으로 흐름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NTC 이게 휴대폰 강화 요리 네. 이쪽을 하는 업체인데 실적이 좀 확실히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죠. 이 회사가 주가만 보면은 뭐 이런 뭐 작은 기업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요. 네. 지금 이제 8,870원이니까 왠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JNTC 시가총액이 무려 5,200억짜리고요. 이게 주가가 박살나...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더 컸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예전에 이제 12,000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막 1조 원을 바라보기도 했었던 이런 회사였어요. 근데 주가가 워낙 박살이 났었다가 최근에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가가 그래도 꽤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강화 유리, 강화 커버글라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주 고객사가 어디냐? 화웨이입니다. 네. 그래서 화웨이가 이제 쥐잡듯이 잡혔어요. 미국에.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막 눈치를 보고. 근데 이 화웨이가 중국 쪽에, 우리가 이제 화웨이가 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비보, 오포, 샤오미. VOX. 예. 이렇게 해서 이 3사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화웨이가 다 죽은 줄 알았던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판매량을 보면은 4G 스마트폰만 850만 대를 팔았고요. 중국 내 점유율이 13%로 YOY 5.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면서 5위권에 재진입을 했고요. 올해 판매량 연초 3천만 대 목표로 했는데 P60이라는 모델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4천만 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9월달에는 신제품이 나와요. 메이트 60이라는 60 프로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대화면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커버글라스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물량이 더욱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JNTC라는 회사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익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액이 1,000억이 넘을 때는 OP 마진이 20%대 이상을 찍고 거의 30% 가까이 나왔었던 회사예요. 네. 근데 지금 매출액이 쪼그라들면서 실적이 막 적자가 나왔었는데 두 개 분기 연속 이번에 흑자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매출 확대와 이익 레버리지 효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특수 커버글라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잘 안 돼 이런 관념이 있는데 그쪽뿐만이 아니라 전장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올해 영업이익 486억으로 흑자 전환. 작년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았었던 건지 적자가 나왔었는데 네. 올해 흑자 전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기준 1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리스크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매출액이 커지면 이익이 생각보다 훨씬 더 따라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JNTC 추세도 굉장히 좋고요. 한번 좀 점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9,000원짜리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왠지 가벼워 보이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가벼운 기업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JNTC였고요. 세 번째로는 마녀공장. 네. 요즘에 뭐 조선미녀 마녀공장 잘 나간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마녀공장. 예. 이름부터 이제 좀 이거 뭐 하는 회사지?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제품을 사본 적이 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우선 상반기를 보시면은 영업이익 72억, YOY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상장하면서 이익을 다 끌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채널별로 보면은 리오프닝에 따라서 오프라인 채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판매 채널도 GS25 등과 같이 이제 확대가 좀 있었고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이마트 등에는 입점 품목 확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채널이 무려 49% 가까이 성장한 굉장히 좋은 실적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작년 6월에 뭐가 있었냐?
레고왕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때 마녀공장 그 알로에하고 네. 뭐 몇몇 개 있어요. 이 클렌징? 네. 이런 것들을 집사람 아이디어하고 해서 한 12개인가 이렇게 산 것 같거든요. 아, 왜냐면 네. 6개 그때 뭐 3 플러스 3인가 이래가지고 아. 예, 2명이 사면 12개인가 왔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도에 기저 부담이 굉장히 컸었다. 그래서 해당 영향을 제거했을 때는 그래도 성장률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아쉬웠던 게 어디냐면요. 일본하고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일본이 온라인 채널 할인율을 좀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침투율을 좀 높이고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매출액이 22.8% 감소를 했는데 수량은 오히려 4.7%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총판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경기 여건이 아직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진 하락보다는 건전한 외형 성장에 초점을 두자. 이 외형 성장이라는 것은 판매량 쪽에 좀 집중을 하셨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이걸 보시면은 일본 출고량 추이에요. 네. 작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 4%가량 늘어났고요. 중국은 이제 작년도에 총판 계약을 했으니까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고도 좋고 아시아 출고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네. 이익이 지금 상반기에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야, YY. 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비용의 이슈들에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에요. 우리 애들도 지금 집에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네. 붕어빵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데 막 힘드신 분이 온다고 세 개에 1,000원 받던 거 힘드시죠? 다섯 개에 1,000원을 주고 예. 집에 치킨 한 마리 사가려고 했다가 오늘도 라면이다 이러면 사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 아빠가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익률을 확대시키 그러니까 할인율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은 마녀공장 베스트겠죠.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3분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왕의 기저가 꽤 클 겁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실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한화증권의 한유정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뭔가 전반적인 느낌은 좋은 얘기보단 안 좋은 걱정되는 얘기들이 조금 더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화증권의 의견은 사실 좋은 내용이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을 좀 더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게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위한 할인 판매였는지 아니면 안 팔려서 할인 판매를 한 건지 네.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회사의 좀 뷰라든지 안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주요 리포트 마녀공장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 뉴로메카, 네이버 국도화학까지 좀 주가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근데 다 안 움직이고 있어요. 국도화학 오르고 있습니다. 아, 국도화학. 예. 제가 마지막에 진짜 국도화학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적 준데 오랜만에 한번 해야지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막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국도화학이 좀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파마리서치는 최근에 주가가 좋았었고 일부 주도주군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영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뉴로메카도 이제 내용은 얘기를 했지만은 단점이 있다. 이런 KB증권의 리포트였거든요. 마지막은 이제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진짜 할 게 없어 들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내일 하이퍼클로버X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들고 나왔지 뭐 별다른 의견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뭐 항상 자주 들고 나오는 기업이죠. 니주란, 콘주란, 그리고 이 니주란을 바탕으로 화장품. 그래서 이게 얼굴에 맞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아파서 못 맞겠으니 화장품이라도 좀 써볼까? 이런 수요. 그래서 니주랑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 매출액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콘주랑 같은 경우는 약간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 양호한 모습이고요. 네. OP 마진이 역시 35% 의료기기 업체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의료기기 마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포장을 잘한 것 같아요. 보톡스, 메디톡스, 뭐 대웅제약, 슈젤, 제테마 막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있죠. 필러 역시 뭐 메디톡스 그 기업들. 근데 리쥬란 얘네밖에 안 하잖아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상당히 좋아했었던 기업인데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파마 자체가. 저는 옛날 상장 초기부터 이거 제 기발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맞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포지셔닝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근데 주가가 너무 돌덩이라서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슈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롯데신라 신세계에서 판매하는데요. 추가 입점이 좀 가능할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이 3사가 사실 제일 주요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외 쪽 수출, 니주란의 태국 런칭 후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TC바이오와 최근 뭔가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파마리서치가 사업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CTC바이오 지분 200억을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 확보 지분까지 하면 약 20% 수준이에요. 근데 CTC바이오 현재 최대 주주가 지분이 한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호 주주들은 막 끌어모으겠죠. 근데 파마리서치가 또 모을 수도 있어요. 우호 지분을 더 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과연 좋은 내용인가 이거는 좀 파마리서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항상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회사는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는 좋잖아요. 네. 우리 안 해요.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좋거든요. CTC바이오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900원에서 15,900원까지 장중에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이러한 경영권 분쟁을 의식한 주가의 상승이 아니었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파마리서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얘기 쪽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CTC바이오라는 회사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TC바이오가 너무 매력적인 회사예요. 네. 주가도 싸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인수를 해서 야 이거는 시너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괜찮은 회사야 라고 한다면은 해야죠. 근데 CTC바이오가 돈 버나요? 잠시만요. 얘네가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이익이 좀 나왔었던 회사인데 올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고 또 적자도 이어진 회사니까 이거 뭐 사봤자 뭐가 플러스가 되겠어. 근데 갑자기 CTC바이오가 막 우호 지분을 모아서 우리는 25%야 이러면은 파마리서치가 우리 5% 더 살게요.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그냥 이제 협동 로봇, 뭐 로봇 8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2층에도 있는 커피 머신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피자도 요새 로봇이 만드는 것도 있나 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딱 놔두면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꺼내는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돌리고 해야 되잖아요. 아, 도우를. 예. 하여튼 아니면은 만들어진 도우를 이렇게 딱 해서 뭐 이렇게 뿌리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한 피자 이런 쪽에 F&B 분야로 진출을 했고요.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렉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8 이런 것들도 공급 계약 공시를 맺었습니다. 용접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의 산업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포항공대 출신 인력들이 만드신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공대 최고하면은 서울대 포공 카이스트 뭐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로봇 회사들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출신 카이스트의 그 사내 아 사내가 아니라 학교 내에 거기서 이제 시작한 아, 회사로 제가 교내, 네. 기억을 하고 있고 아 산학협력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포공이에요. 하하. 약간 라이벌 관계 뭐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잘하시겠죠. 그리고 대기업의 이제 로봇 쪽의 산업 관심 증가도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이제 KB증권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매출 41억, 21년도에 74억, 작년도에 98억. 매출액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커버가 될까요? 고정비가? 네.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용 이렇게 협동 로봇을 하다가 우리가 다른 팔도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래 다른 것들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 미달성이 뉴로메카에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제 네이버는 진짜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에. 결국은 이제 하이퍼클로버X가 내일 공개가 되고 주주선언을 통해서 자신감을 피력한 가운데 NH투자증권에서는 동사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이다. 그래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커머스 컨텐츠 광고 쪽의 기존 성장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커머스가 AI 기법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느냐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나한테 추천을 했지? 에. 옛날에 아마존이 그랬어요. 아마존이 두달 전에 딱 세제를 샀는데 얘는 두달 뒤에 시켜. 이러면은 두달 정도 딱 지나면은 그 세제 제품이 딱 눈앞에 먼저 나오게. 그건 너무 무섭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데이터 이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추천하는 것들은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뭐 얼마나 성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하나 관건을 했던 게 뭐냐면은 B2B 쪽. 그러니까 AI 솔루션이 다양하게 필요한데 탑재를 못 시키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네이버에 협업을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B2B 쪽의 성과,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오늘 주가가 가장 좋은 국도학인데, 국도학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이 에폭시. 그래서, 에폭시는 어디 쓰이냐면은 페인트. 이런 쪽에 이제 쓰이고 이 에폭시의 원재료가 BPA와 ECH라는 건데 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드디어 제품가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원재료가 왜 올라왔느냐? 업황이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 페인트는 건설, 자동차, 조선 이세 개에 많이 쓰이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단가가 높은 페인트. 왜냐면 네. 이제 물에 젖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사용이 많이 되는데 드디어 이제 선박들이 많이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자동차는 거의 다 생산량은 회복을 했고요. 건설 쪽도 지금 뭐 최근에 좀 돌아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소를 언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사가 페인트 회사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회사의 실적을 봤더니 작년 4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분기에는 합산 5개사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도화학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리포트였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포차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마존 얘기해 주셨는데, 무서운 거 아니다, 멋진 거 같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왜냐면 이제 약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팍팍 이렇게 뜨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나 이런 걸잘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방송을 했었던 애널리스트가 뭐 미국물을 약간 먹으셨는지 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편리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나는 딴거살 건데 갑자기 그 제품이 뜨고 무서운 세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데프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마감 시황도 저희 한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